네, 오늘 이래저래 외출도 많이 하고 좀 자외선도 많이 쬐가지고요. 집에서 좀 꼼꼼하게 나이트 케어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디바이스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뭔가 피부샵에서 관리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요? 이 디바이스는요, galvanic, 진동, 그리고 LED까지 그 올인원으로 케어가 가능해요. 이렇게 전원을 켜시고 보면 클렌징 모드가 있고 아이 케어 모드, 그리고 페이셜 모드, 리프팅 모드, 그리고 미백 기능까지 다섯 가지 모드로 케어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페이셜 모드로 해놓고 이 밑에를 눌러주시면요. 이 진동 크기 세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점점 총 4단계로 진동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피부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좀 피부가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요.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마스크팩을 사용할 거예요. 뭐 마스크팩 사실 사용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냥 이렇게 얹혀만 주셔도 사실 도움이 되지만 좀더 확실하게 흡수를 좀 시키고요. 이 마스크팩 한 장에 거의 앰플 한병 정도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농축 앰플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마스크팩을 해주고요. 페이셜 모드로 한 다음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그냥 마스크팩만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흡수를 시켜주면 흡수율이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페이셜 모드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냥 기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더 쫀쫀하게 잘 들어가는 느낌이고 뭔가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 기기가 한 3분 정도 되면 저절로 꺼진대요. 그래서 좀 바쁜 아침에도 사실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간편하게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진동이 좀 남달라서 약간 이렇게 롤링만 하는 것만으로도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피부 속까지 꽉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기기를 사용해서 집에서 홈케어를 하는 것만으로도요, 뭔가 피부과에 갔다 온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뭔가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느낌이에요. 목에다가 해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목도 꼼꼼히.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3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팩을 떼주시고 두드려서 흡수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리프팅 케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탄력 기능에 좀 도움을 주는 크림을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올인원 케어가 가능한 리프팅 크림이에요. 이 크림을 짜서 얼굴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 이 기기에 리프팅 모드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기계를 거꾸로 들어서 해주는 효과가 좋대요. 이렇게 꼼꼼하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줍니다. 목도 이렇게 쓸어서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3분이 지나면 아이 케어를 바로 해줄 거예요. 다음 아이젤 모드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가 주위에 좀 잔주름이나 피부가 좀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크서클에도 좀 좋고, 그리고 주름도 예방할 수 있게 아이를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3분 동안 아이를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눈가까지 마무리로 다. 어떤가요? 아까보다 좀 촉촉하고 탱탱해졌나요? 이게 저는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 관리를 좀 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좀 화장도 잘 먹고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피부 상태가.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애용하는 친구라서 오늘 소개해 드렸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리는 또 꾸준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꾸준한 관리로 또 건강하게 피부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만 재밌었던 건 아니겠죠?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걸로 제가 꿀팁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